The kitchen. Oh, really? 가도 돼? Oh, thank you. You're so very welcome. And then you can just come on. 어, 진짜 안에 봐도 돼? 이현대 오케이? 볼템 봐라 이거지 뭐. 그래도 저 주방을 공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어. 그만큼 BK를 약간 무시한다는 걸까요? 봐도 모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ike our little kitchen. Kitchen? You can come back and cook.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Oh. 이게 우리 거 만들어주시는 건가? Our burger? Oh, okay. 와, 고기 진짜 두껍다. 와, 패티 진짜 두껍다. 어, 저게 진짜 스테이크 패티로. 어, 제 100% 소고기. 아, 스테이크 먹고 싶다. 아, 여기는. 햄버거 빵이 아니고 저걸로 한다. 토스트 빵. 오, 토스트 빵. 여기가 토스트 빵으로 유명한 곳. 버터로 빵을 먹으면. 그럼요. 굉장히. 와. 와, 몇 개야, 몇 개야. 야,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패티가 두툼하고.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야, 너무. 육즙. 나스타 먹으면 맛있는데. 와, 나스타 추천합니다. 와, 저거가 뭐 바디. 저 어떻게 아니, 상이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둘이 다 먹어? 아니 그러면 태현이 형은 지금 버거 많잖아요. 어떤 버거 제일 먹고 싶어요? 아, 저 중에서는. 난 원래는 그냥 치즈버거 좋아하거든. 치즈버거. 제일 기본 그런 거. 난 랍스터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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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진원 셰프님. 저 버거를 안 좋아해요. 그냥 긴 말이라도 좀 해줘요. 랍스터버거 안 하고 한번 눌러. 앞으로 저도 딤섬을 끊는 걸로 하죠. 버거 시식해? 여기 내가 사장님한테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했어. 어. 여기서 다 먹을 수 있게? 어. 오케이, 오케이. 편안하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시장 조사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겸사겸사는 이게 찬원이도 매길게 네. 시장 조사 할게요. 근데 또 찬원이가 입맛이 네. 아주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맛 비교를 그래. 되게 잘해줄 거예요. 오 잘하더라고. 아. 미식가에 네. 요리도 잘하고. 드시죠 일단. 어 우선 한번 골라봐. 나는 치즈 베이컨. 나도 저게 제일 좋아. 치즈 버거. 확실히 얘는 촉촉하다. 촉촉해. 이게 호일로 확 감싸가지고 안에 수분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아. 그리고 이게 그냥 기름이 아니고 땅콩 기름으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든 햄버거든 모든 걸 다 땅콩 기름으로 거기다 다 튀겨 먹는 그렇지 아 그럼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렇지 어 너무 맛있겠다 와 일단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새구나 맛이. 육즙 안에 기름이 잘 자르잖아요. 그 느끼한 거를 생양파가 잡아주네. 알싸. 저거 여러 개 못 먹을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다 먹어? 어때 이거 이거 맛은 어때? 이거는 확실히 이거 매콤함을 잡아주네. 그렇죠. 그래서 할리피뇨를 네, 사이드로 넣죠. 저기 들어가도 좋겠다. 아 근데 이거는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 나중에 후회하겠는데. 칼로리 폭탄이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 제거는 한 달에 한 8번 먹어. 8번. 아. 한 15번 먹어도 되고. 반절을. 아니면 21번. 야, 이건 좋아하네. 심하다.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그럼.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 조만간 상륙을 해. 지금 그래서 큰일이야, 지금. 아, 큰일이네. 상륙 안 해도 큰일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지금 버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정말 맞아요. 완전히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완전히.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건 레드. 블루오션이요. 블루오션은 허허벌판. 아이고, 정말. 레드오션. 파이브 다 먹었으니까 이네나도 먹어봅시다, 형님. 와. 아, 이거 궁금해. 깔끔해. 저기 보고 깔끔해. 진짜 깔끔해. 아이고, 잘 먹네. 와, 뭐야. 아, 차라리 입맛이 딱 맞나 보다. 이걸 먹어보고 이걸 먹어보니까 건강하게
차이가 나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겠어, 진짜. 파이브 정말 자극적이었는데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 그렇죠. 인앤아웃은 정말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햄버거. 맞아, 한국식 스타일이야. 내가 패티 두 장 있는 거 잘 안 먹거든. 근데 얘는 지금 패티 두 장짜리를 지금 먹잖아. 저도 그래요. 헤비하지 않구나. 헤비하지 않고 이게 되게 신선하니까 패티도 간도 적당하고. 이게 우리 제랑 가장 비슷한 얘네가 좀 많이 따라한 거지. 저 정도면 BK가 너무 따라한 거 아니야? 그게 똑같은데? 아, 이거 안 똑같아. 이거 누르는 것도 미안하다. 저 70년 넘었다는데 뭐 누가 네? 따라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맛이 좀 바뀌었더라고. 3년 전 이제 인앤아웃 그때 아, 니네 거 따라서 바꿨나? 네, 한국 와서 저희 것도 먹어보면서 기사 크게 나겠는데. 기사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먹으면서 이 감자튀김이랑 먹어봐. 감자튀김이랑 먹어야 돼. 어, 인앤아웃 감자튀김이 생감자. 네. 어우, 소리 봐. 특유의 감자 냄새가 있어.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지금 감자튀김 이거 되게 담백하게 기름기를 좀 많이 싹 뺀 느낌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페퍼가 많이 들어갔네. 그러네, 이거 겉에 후추가 묻어 있네. 통후추 직접 갈아가지고 가냈네. 왜냐면 딱 알겠는 게 우리나라 공장에서 가공돼서 나오는 순후추가 아니라는 걸 느끼겠는 게 후추의 입자 크기가 다 달라요. 천차만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통후추를 직접 갈아서 그걸로 간을 한다. 이런 거는 김 사장님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편스토랑 해가지고 잘 알아요. 네,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너 햄버거에 진짜로 진심이구나. 진짜 저는 햄버거에 저는 진짜 모든 요리에 진심인데 오늘 미국에 와서 보니까 햄버거에 진심이 될 수밖에 없네. 진짜. 이 업계에 좀 뛰어들어도 될 것 같아. 어? 그럼 나랑 경쟁자가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 어디 경쟁해. 아, 그치, 그치. 나 BK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봐도 청담동에 찬원이가 하나 차리면 BK 바로 망하겠네. 바로 망하겠네. 찬원버거 차리면은. 굳이 찬원이가 안 나서고. 아니, 대신 찬원이가 나서면 명예로운 죽음이. 찬원이 명예로운 핑계라도 될 수 있지. 저희 이제 영입해야죠. 그럼 이제 형 이거를 먹어봅시다. 이게 텍사스 버거. 오, 이거 나 이거 레이저스. 너무 먹고 싶어. 잘 보겠습니다. 이 집 맛집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자. 어, 여기 양도 많네요. 오, 양이 굉장히 패티가 세 장이 들어있어요. 우리 찬호이 먹는 것도 이쁘게 먹어. 근데 약간 스파이시하네. 오, 매콤해. 매콤한 맛이 있네. 어, 네. 어, 약간 이게 매콤한 맛이 있네. 루이지애나 씨인 것 같다. 루이지애나가 약간 매콤한 걸로 그 유명한 사람. 이제 버거집 사장 같은데. 근데 보니까 패티에 간이 된 것 같은데? 패티 안에 매콤하게 간이 된 것 같아, 그죠? 진짜 패티가 적당히나 들어가서 느끼하고 자극적일 수 있는데 그 자극적인 걸 매콤함으로 잡고. 그렇죠, 매콤한 시즈닝으로 잡아. 구운 양파 있잖아요. 구운 양파. 원래 이제 양파 같은 게 이제 여리가 지금 굉장히 달콤한, 달짝지근한 맛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스파이시한 맛과 그 단맛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미식가다, 미식가. 정말 진짜 요리의 진심이야. 나는 버거에는 항상 그 버거 번을 써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두껍잖아요. 어, 두꺼우니까 버거본을 안 쓰더라도 어. 이 가게만의 독특함이 맞아요. 있네. 자 이제 그러면 랍스타 마지막 이제 랍스타 버거예요. 랍스타 버거. 어. 랍스타 버거 궁금하다. 이게 랍스타 버거는 동부 쪽에 가면은 보스턴에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아, 그쪽이 어쨌든 바다가 있고 어. 하니까 근데 여기 아리조나에는 사막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랍스타를 구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비싸. 그렇겠네,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비싸서. 비싸죠, 사막이. 고기 등은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 먹네. 아, 랍스타 먹어. 오, 두 입을 그대로 먹네. 와, 이거다! 그치? 아, 이게 진심. 아, 그렇지. 아, 하나 찾은 거야? 이제 와. 바로 랍스타 버거 만드는 거. 아, 이제 그쵸. 또 랍스타 버거 이제 하나. 케이 버거 집에서 또 나오겠네. 어,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사실 새우 버거라 그러면
새우살을 다져가지고 패티로 타는 거죠. 전문가, 전문가. 근데 이건 아예 그냥 순살, 맞아요. 생선 순살이 다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지금 미국에서도 5만 원에 팔았단 말이야. 랍스타는 비싸니까. 피케 버거에선 얼마에 팔려고 저걸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는 랍스타 좀 덜고. 맛살 거야, 랍스타. 에이, 랍스타! 아니, 프레미 같은 거. 아니, 근데 적절하게 섞으면은 비율만 맞을 아니, 그건 눈, 형. 이거 사기 꼬라니야. 내가 칵테일 소스를 주문했는데 이게 궁합이 나는 가장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칵테일 소스. 칵테일 소스? 네, 저게 또. 나초 찍어 먹는 거야, 저거. 아, 나초. 아, 그거요? 새우에다가도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 칵테일 소스. 아, 근데 진짜 칵테일 소스 너무 좋은데? 느끼하지 않고. 네, 느끼하지 않고. 딱 담백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형님 가게에 도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적극 도입을 권합니다. 그냥 우리 가게에는. 고기 패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고기 패트 지금 보니까 하나 이게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보시면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